네, 안녕하세요. 빨간 체크입니다. 오늘은 그 7월 신규 및 거래 해외 주식 이벤트 관련 모음입니다. 절반 정도는 뭐 신규니까는 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뭐 해외 주식 이런 것도 참여하신 분들은 안 되니까는 네. 신규로 공모주나 주식에 관심 있어 가지고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021년 7월 기준이니까 네. 그 감안해서 영상을 보면 될것 같고요. 금액은 총 따지면 한 40만 원 정도 내외가 되고요. 어떤 루트로 가입하냐에 따라서 지원받는 페이가 다 틀리죠? 네, 정말 재밌어요. 네. 처음 확인할 증권사는 SK증권이고요. SK증권은 뭐 매달 비대면 계좌 개설 항상 올라오죠. 네, 신규로 만드신 분들은 네, 20일 제한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네. 7월 1일부터 7월 30일이라 되어 있는데 뭐 매달 올라오는데 조건이 약간씩 바뀌면서 올라오니까요. 네. 뭐 비대면 신규 최초 고객이고 네. 일단 뭐 수수료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10만 원 이상 계좌에 순입금을 하면은 상품권 5천 원을 주고요. 예탁자산 10만 원 이상 유지 필수고요. 네. 혜택 3위 300만 원 이상 주식 거래 시 신세계 상품권 3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거죠. 네. 이벤트 종료 후 문자 메시지로 쿠폰을 발생하고 10만 원 이상 유지가 필수고요. 300만 원 거래하는 방법은 뭐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쉽게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KB스타 단기 국고채라는 상품을 거래하면 되고요. 거래 금액은 한 주당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주당 단가가 5원이죠. 5원. 5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이거는 ETF 상품이라서 거래 증권거래소가 없죠. 네. 뭐 증권사 거래소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요. 거래세가 세금이 없으니까 위아래 LP 유동성 공급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꽉 잡고 있어 가지고 5원 손해만 나면은 네. 5원 싸게 팔고 네. 싸게 매도를 해버리면 되죠. 비싸게 매도를 해버 죄송합니다. 5원을 비싸게 사고 싸게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럼 300만 원 거래면 150만 원, 150주, 15주 샀다가 15주 팔면 되니까 15주 곱하기 5원은 뭐 75원 정도 손해가 보겠죠. 75원 손해 보고 그 외에 거래 수수료 얼마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받으면 됩니다. 네, 나머지 국내 주식은 거의 다 비슷해요. 이걸로 거래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는 뭐 300만 원 이상 주식 거래 시 최대 6개월 매달 1만 원씩 주는 거 있는데 요것도 뭐 심심하면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네, 뭐 수수료보다는 만 원보다는 수수료가 훨씬 적게 발생을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걸로 KB스타 단기 국고채를 거래를 하면 되고 다른 ETF 거래하셔도 됩니다. 네, 자신 있으면은 뭐 다른 걸로 거래하셔도 되는데 ETF를 추천하는 이유가 증권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들은 그걸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 외에 이간 관련 있는데 네 요거는 뭐네 읽어보시고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네. 참여 방법은 꼭 이벤트 대상 확인을 하고 하셔야 돼요. 가끔 이벤트 신청 안 하고 거래한 다음에 신청 안 했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 네, 참고로 이베스트랑 네, 유진투자증권 뭐 이게 추가로 더 있는데 아까 전에 SK까지 해가지고 요거는 다그 삼성페이 있는 거예요. 삼성페이 이벤트거든요. 삼성페이 이벤트. 삼성페이 이벤트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네, 각 SK증권, 이베스트, 네, 유진투자증권 3만원까지, 네. 일단, 이베스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베스트는 신규 개설하면 1만원, 국내 주식 25,000원이죠. 네. 7월 30일까지고, 7월 1일부터. 계좌 개설하면 1만원 즉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신청 후, 거래 100만원 이상만 하면 국내 주식 25,000원. 100만원 거래하는 건 쉬워요. 네. KB스타 5주 샀다가 5주 팔면 100만원이니까요. 네, 이거는 10원 손해겠네요. 10원 손해고, 뭐, 자신 있으면은 상가격에보다 위에서 팔아도 되고요. 아니 상가격에 샀다가 상가격에 팔아도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네 다섯 주 샀다가 다섯 주 팔면 25원 정도 손해고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 네 참고로 거래 수수료는 다이렉트로 증권사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것보다 약간 높죠 네그뭐 삼성페이라든지 뭐 SSG페이 뭐 네이버페이 이런 데서 통해서 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개설하게 되면 증권사 수수료가 약간 높아요. 그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 혹시나 계속 거래를 할 거면은 그 이벤트성으로 만든 계좌로 개설하시면 안 되고 증권사에서 직접 비대면 계좌를 만든 계좌로 하셔야 되죠. 네, 이 계좌에서 계속 이건 뭐 이벤트 페이를 받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8월 3일 지급일이고 참여 방법은 이런 건 한번 다 읽어 보셔야 돼요, 사실이요. 네. 뭐 다이렉트 지점으로 해야 되고 이벤트 신청하고 1만 원 즉시 받고 뭐 주식 거래하고 이런 내용들 주의사항 이런 거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괜히 쓸데없이 했다가 못 받는 경우도 가끔 아주 가끔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웬만하면 다 받아요. 네,
웬만하면 한글을 알고 읽어보신 분들은 네, 기신청 고객은 당연히 안 되고요. 다음은 유진투자증권 3만원이죠. 네, 계좌 개설하고 뭐 300만원 거래하면은 네, 3만원 입금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국내 주식이니까 ETF 되니까 네, KB스타 단기 소관치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코덱스 200뭐 이런 걸로 하셔도 되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변동성이 적고 네, 그런 걸 하는 게 좋은데 그 변동성이 적은 게 단기 국고채죠. 단기 통화채, 단기 통화 안전 채권이라고 뭐 통화 안정 채권을 위해서 발행한 건데 그런 것들을 펀드나 이런 데서 담죠. 네, 뭐 그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하여간 네. 근데 유진은 여기서 하시는 것보다 네, 카카오 SSG 페이가 훨씬 조건이 좋죠. 삼성 페이보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유진은 이거에 15일 날 지급이 되고요. 이벤트 신청, 계좌 개설, 다운로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 되세요. 네, 이벤트 대상 신청을 꼭 하셔야 되고 여기는 삼성 페이 페이지고요. 이벤트가 네. 자, 유진증권 이거는 이 이벤트 페이지는 SSG 페이지죠. SSG 페이 어플을 설치하셔야 되고 SSG 페이죠. 네, 이게 이벤트가 지난달에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네, 이게 월 예산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은 자동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7월 1일부터 다시 적혀 있죠. 아까 전에 3만원이었는데 여긴 좀 많아요. 네, 7만원이죠. SSG페이 전용 제휴계좌. 제휴계좌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약간 높아요. 근데 뭐 이벤트 받는 금액보다는 뭐세 발에 피니까, 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추후에 거래를 많이 할 거면은 이 계좌에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 계좌를 비대면을 하나 만들어서. 참고로 유진투자증권은 20일 제한이 없죠. 20일 제한이 없고, 네. 이베스트도 20일 제한이 없어요. 근데 SK는 20일 제한이 있죠. 네. 계좌 개설하면 2만 원이 들어오고 300만 원 거래하면 5만 원 지급. 네, 이거는 SSG 페이머니로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SSG 뭐 닷컴이나 이마트 이런 데서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결제를 했죠. 300만 원 거래는 네, 뭐 아까 전에 알려드렸다시피 그런 ETF로 거래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니까는 그런 걸로 하시면 되세요. 주의사항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면은 뭐별 내용은 없어요. 네, 뭐 문자 쿠폰 온다는 거고 이걸 20일 날 지급한다는 내용. 지점 변경하면 안 되고, 네, 타겟을 및 거래 이벤트에 참여 불가한다. 뭐, 이거만, 뭐, 그런 내용이죠. 뭐, 별 내용은 없으니까, 네, 그냥 신규면은 하셔서 받으면 되고요. 유진은 이것저것 이벤트가 많아요. 하여튼, 유진은 좋죠. 네. 참고로 네이버페이에도 유진투자증권 이벤트가 있는데 만 원밖에 안 주죠. 네, 뭐, 이게 경로마다 다 틀려요. 네. 미래에셋은 2만 원 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사라졌고요. 다시 조만간 올라오겠죠. 근데 뭐, 보면은 뭐, 공모주에 뭐, 큰 IPO가 있을 때, 굳이 뭐, 이벤트를 안 해도 될 때는 살짝 사라졌다가, 네, 다시 올라오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네. 네이버페이에 삼성증권 5만원 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거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네, 수수료가 비싼데, 남긴 남아요, 하여튼. 남긴 남는데, 네, 뭐, 심심하면 하시고, 네, 이거는 네이버페이 있으니까, 5만원 준다는데, 뭐, 국내 주식 거래하면 1만원, 뭐 하면 뭐 2만원, 이렇게 되는데, 먹을 게 조금 있긴 한데, 굳이 뭐, 저는 안 하거든요. 가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남으니까 어차피, 네, 뭐, 심심하고, 내 돈으로 뭐 치킨 먹기 싫을 때, 네,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요, 네. 유진투자증권 웹사이트 이벤트 페이지에 가면요, 해외 주식 한전누드 이벤트가 있죠. 네, 이런 것들, 40불. 이건 받을 수 있어요. 아까 계좌를 만드셨으면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면 되고, 300만 원 이상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한전누드 80%니까는 뭐 2원에서 3원 정도 더 주고 한전한다고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300만 원 거래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벤트 신청 및 대상 조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 페이지는 지금 유진투자증권 웹사이트고요. 해외 주식 시작하기려면 하면 되고, 뭐, ETP 거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별 문제 없으니까 하다 보면은 뭐, 신청하라 그럴 거예요. 해외 주식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청하시면 되고요. 300만 원 이상 거래 시 40달러를 지급해 주는데, 네, 주민등록번호, 해외 주식, 첫 거래 공약만 되고, 이벤트 신청 후, 이걸 15일 날, 네, 지급일이 주말 공약인 거예요. 이 영업일에 지급이 됩니다. 네. 참고로 SK실업, SS페이, 삼성자산은 삼성페이죠. 계좌는 수수료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수수료가 좀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전화해가지고 수수료 조정이 되느냐 이걸 하고 싶은데 하면은 가끔 해주기도 하니까 미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수료는 우대 수수료율이 네, 0.08%죠. 해외 주식. 근데 우대 수수료를 못 받으면은 0.25% 뭐 이렇게 꽤 높게 나오죠. 네, 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네, 300만 원을 거래하다 보면은, 네, 0.25%면 2,500원인가요? 네, 2,500 곱하기 3을 해야 되죠. 7,500원. 네.
샀다 팔았다니까 7,500원 정도 발생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발생시키고 0.09를 받고 싶다 그러면 고객센터를 한번 전화해 보셔가지고 좀 조정이 되는지, 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해줄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를 거래할 때 처음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도 ETF가 있어요. 아, 단기 국고채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네, 단기 통화채 같은 SHV 티커죠. 미국 티커고요. SHV라 검색을 하면은 110불인가 111불인가 그 정도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네, 이걸로 사면 되는데, 이게 해외 거래소 블랙록인가 뭐 어떤 업체에서 하는 건데, 네, 위아래서 꽉 잡고 있죠. 네, 이게 네 가격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사서 밑에서 그냥 팔면 돼요. 그러면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11불이니까 뭐 14주 정도 팔았다 샀다, 15 정도 팔았다 샀다 하면 300만 원다 되죠. 네, 뭐 거래 시간은 1분도 채 걸리 1분이 채 걸리지도 않겠죠. 뭐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한잔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뭐한주살 동안 한잔 하셔가지고 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순식간에 거래를 완성시키겠죠. 참고로 거래 시간은 10시 반부터죠. 네, 하객 서머타임이 적용돼가지고 10시 반부터. 네. 그리고 꼭 여기 거래 수수료 신청하고 네 하시면 되는데, 네, 이길 적용이니까 오늘 신청하셨다 그러면 오늘 뭐 해주시 안 하니까 월요일날 신청했다 그러면은 뭐 화요일날 해야겠죠. 네, 신청하고 하는 게 거래 수수료 싸게 막히니까요. 근데 그 요거는 저건 안 되겠죠. 네, 그 계좌는 네 SS페이나 삼성페이 네 이런 데서 연계 계좌로 만드신 분들은 네 적용이 안 되니까 고객센터에 통화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세 제공 이거는 뭐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참고로 주식 고수 패키지 보면 ETF 1거래 달성, 커피 주는 게 있죠. 스타벅스. 요거는 이전에 영상이 있으니까요. 네, 유진투자증권 스타벅스 커피 3잔 받는 게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ETF 뭐 100만 원 거래하면은 커피 한잔 주는 거죠. 네. 뭐 거래 방법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외에 뭐 하이투자증권 네 30불 주는 이벤트가 있죠. 신청 즉시 30불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비대면 주식 수수료가 0.069%고 네 비대면 미국 주식 즉시 지원금 30불이 나오니까요. 네, 이거는 하이투자증권은 참고로 20일 내에 한 증권사 계좌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20일 제한 없이 뭐두 번째까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뭐 만들어도 되고요. 해외 주식 거래 및 이벤트 신청을 먼저 꼭 하셔야 되고요. 30불은 즉시 입금이 되고, 네,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을 해야지, 네, 사용 안 하면 회수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벤트 신청일로부터 달력 기준 30일이 되는 날부터 30불에 대해서는 한전 출금이 가능하고, 뭐 이런 내용들, 네. 일단 30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다고 뜹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30불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할 거, 거래 주식을 찾는 방법 investing.com이라고 네 거기서 이전에 이것도 영상이 있어요. investing.com이라고 들어가 가지고 네 미국 달러 종목별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는 뭐 요거 검색을 넣어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불짜리 주식이 제트홈이나 조미라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미국 주식을 한 주라도 사고 팔때 사용했던 주식이고요. investing.com에 가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30불 맞는 거 비슷한 거 사가지고 30불 사고 팔면 됩니다. 네. 굳이 뭐 돈을 추가로 입금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이 금액 안에서 아니면 10불짜리 검색해서 뭐, 네. 세주 샀다가 세주 팔면 되겠죠. 네. 이에 뭐 미국 주식 한 주만 옮겨와도 현금 1만 원 주는 이벤트가 있긴 한데요. 네. 뭐 이거는 일단은 뭐 샀다가 사도 입고되는 게 2, 3일 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타사로 보내는 것도 2, 3일 걸리고 한 오는데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죠. 뭐 들어오면 1만이 되니까 약간 해외 주식 타사에서, 근데 타사에서 온라인으로 안 되는 증권사들이 많아요. 저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해야지 해외 주식은 이관이 가능하고요. 키움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 그리고 유진은 아마 온라인이 될 거예요. 예전에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뭐 일단은 고객센터에 여쭤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오니까 아까 전에 뭐 예, 200만 원 산 거, 네, 다시 샀다가 일로 옮겨도 되죠. 네, 옮겨가지고 뭐 이런 유지기간이나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되고요.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잘안 해요. 네, 유지기간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신경 쓰기 귀찮으니까, 네.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영상 올려드렸었는데요. 삼성에서 100불 이벤트가 있었죠. 내전에 100부터 100불인가요? 그것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게 생겼죠. 네.
내용을 보면 7월 1일부터 30일까지 뭐 100불을 준다는 내용인데, 네, 이렇게 신청하면은 20불, 그 다음에 30불, 30불, 20불, 30불, 20불, 30불 주는데, 1억까지는 못 받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네, 좀 힘들 것 같고, 20, 30, 30, 20만 받아도 되고요. 네, 이거는 예전에는 20을 받아가지고 이거 써야지 20을, 네, 20불을 매수를 해야 되죠. 이거는 매수를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돈이 들어올 때, 네. 처음 20불은 즉시 들어오고요. 나머지 80불은, 네. 9월 2일 날 축하금 입금되는데, 이거를 9월 28일까지 안 쓰면은 다시 해소하죠.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해소를 안 했는데, 네. 이런 내용들.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전에 이벤트 참여한 고객은 신청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네. 오늘은 뭐 증권사 7월 신규 고객 가입 이벤트, 네. 무료 거래 이벤트, 해외 주식 이벤트 등을 찾아봤는데, 총 금액을 합산해 보면 한 40만 원? 4배 정도 되죠. 네. 뭐 그냥 계좌를 개설해도 상관없어요. 계좌를 개설하고 이런 거 하기 싫은 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날짜 와서 하루에 심심할 때 하면은, 네, 인건비는 나오죠. 40만 원이면은, 네, 인건비는 나오니까 뭐 재미로, 네, 목숨 걸고 하지 마시고요. 재미로, 그냥 재미로, 네, 재미로 하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굳이 이것 때문에 뭐 계좌를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전 거짓말을 잘 못하죠. 네, 하여간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가급적 빨리 알아보려고 빨리빨리 얘기를 했는데, 네, 영상이 16분 좀 길어졌네요. 예,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